안녕하세요, 홍시입니다. 제네시스의 G70이 2023으로 연식 변경되었습니다. G70은 2017년 출시돼서 2020년에 페이스리프트를 했고요. 페리 이후로 연식 변경은 처음입니다. 현대기아 풀채텀으론 올해 풀체인지가 나와야 되는데요. 파워트레인까지 바꾸면서 수명을 조금 더 연장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3 G70의 달라진 점과 풀체인지가 왜 미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달라진 점을 살펴보면 기사상으로는 상품성 개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출시 이전 공개된 문건에 따르면 2차 페이스리프트라고 나와 있는데요. 즉, 변경사항이 일반 연식 변경보다 많고 페리라고 하기엔 좀 부족한 수준이라고 분석이 됩니다. 그만큼 내외부 디자인 면에서 달라진 점이 조금 적은데요. 요약해보면 첫 번째로 GB60 때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기요새 패턴의 엠블럼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8, 19인치 휠 디자인 변경. 세 번째는 스포츠 패키지 전용이었던 듀얼 머플러의 기본화. 네 번째로는 바트나 그레이와 카와 블루 등 신규 바디 컬러 추가가 있습니다. 진짜 몇 가지가 없죠. 근데 파워트레인의 변화는 꽤 큽니다. 바로 기존 2.0 터보 엔진을 삭제하고요. 2.5 터보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참고로 2.5 터보 엔진은 GB70, GB80, G80에 들어가는 세타 3, 스마트 스트림 신형 엔진입니다. 기존 2.0 터보는 세타 2였고요. 그래서 52마력이 증가돼서 304마력이 되었습니다. 즉, 달리기 성능을 강화했다는 건데요. 여기에 기존엔 추가 옵션이었던 4P 브렘보 브레이크도 기본화가 되었습니다. 달리기 성능이 올라간 만큼 제동 성능도 보강을 했다는 뜻이에요. 요 정도면 뭐, 이제 뭐, 암행 순찰차도 2.5로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내를 보면 레이아웃은 동일하지만 컬러 선택이 확충되었습니다. 주로 투톤 위주인데요. 옵시디언 블랙 앤 포그 그레이 투톤. 옵시디언 블랙 앤 바닐라 베이지 투톤, 포레스트 블루와 바닐라 베이지 투톤 등 차분한 배색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터티식 공조 디스플레이와 스티어링 휠의 홈 커버도 가죽으로 감싸졌고요. 이게 크락션 엠블럼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프레임리스 룸미러와 멀티펑션 스위치 디자인 변경, USB-C 타입 포트도 추가되었고요. 스마트키 디자인도 신형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으로 옵션상의 변경사항으로는 에이다스에서는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가 추가되었고요. 기존에는 컴포트 패키지에 묶여있던 1열 통풍과 2열 열선 시트가 기본화되었습니다. 달라진 점은 이상이고요. 총평을 하자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사항 위주로 변경이 돼서 알뜰한 변경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만 시각적으로도 다름을 체감할 수 있도록 디자인도 조금만 더 손을 대줬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가격은 얼마나 올랐냐? 2023 G70은 2022 대비로 2.0 터보는 280만 원, 3.3 터보는 220만 원, 그리고 슈팅 브레이크는 201만 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2.5 터보와 슈팅 브레이크는 파워트레인까지 변경이 됐으니까 어느 정도 수긍이 가긴 가는데요. 3.3 터보는 엔진이 그대로인데 왜 200만 원씩 올랐는지 이해가 조금 불가능합니다. 어쩌면 2.5 터보 변경으로 인한 인상액을 3.3 터보에서 분담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참고로 G70의 출시부터 현재까지의 가격 변화를 보면 2017년에 2.0 터보는 3,750만 원, 2019년식으로 연식 변경될 때는 49만 원이 인하가 되었습니다. 근데 2020 페리 때는 다시 147만 원이 올랐어요. 3.3 터보의 경우에도 2022 페리 때는 73만 원 인하, 이번 연식 변경으로 230만 원이 오른 셈이 됩니다. 즉, 2019 2.0 터보의 가격 인하는 2020에서의 가격 인상을 위한 빌드업, 3.3도 마찬가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만 G70은 페이스리프트 이후로 엔진별 별도 트림 운영이 아닌 2.0 터보 기반으로 3.3 터보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는데요. 옵션도 별도 패키지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2020 페리 3.3 터보도 표면적으로는 가격이 내려간 것 같지만 옵션을 추가하다 보면 실구매가는 인상이 된 셈이었는데요. 결론적으로 초기형 대비 2.0 터보는 565만 원, 3.3 터보는 325만 원이 인상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2점 터보의 앞자리가 바뀐 게좀큰것 같아요. 아무튼 G70은 출시된 지 6년 차가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풀체인지는 왜안 하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제네시스의 전동화 전략과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네시스에서는 2025년부터 출시되는 모든 신차를 전동화 모델로 전환할 거라고 했습니다. 즉, G70을 풀체인지 해버리면 생명력 짧은 내연기관도 같이 개발해야 한다는 부담이 생기는데요. 일례로 지금 나오는 신차들, 엔진도 다 돌려막기죠. 따라서 G70의 내연기관 풀체인지는 더 이상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만약 한다고 해도 2차 페이스리프트 정도가 최선일 것 같은데요. 물론 다른 3점 엔진을 넣고 풀체인지로 포장하는 것도 가능은 할것 같습니다. 아무튼 근본적인 풀체인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또 풀체인지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당장 스팅어도 단종이 된 마당에 G70에 대적할 경쟁차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연식 변경하면서 수입차 방어만 하면 된다는 논리인 거예요. 아무튼 풀체인지 전망이 비관적이라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G70의 경쟁차라고 하면 수입차밖에 없는데요. 대표적으로 BMW의 3 시리즈, 벤츠의 C 클래스, 아우디의 A4 정도 볼수 있습니다. 먼저 차체 사이즈를 보면 G70의 전폭을 제외하면 경쟁차 대비 조금 작습니다. 이거는 3 시리즈와 C 클래스 등은 이미 풀체인지가 이루어진 탓도 있는데요. 특히 G70은 실내 공간이 유독 작은 걸로도 유명한 만큼 2열 공간면에선 지속적인 열세가 전망이 됩니다. 대신 엔트리 트림 기준 성능 면에선 G70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G70은 304마력에 43토크, 3 시리즈는 320i 기준으로 184마력에 30.6토크, C 클래스는 C300 기준으로 보면 258마력에 40.8토크, A4는 204마력에 32.6토크입니다. 마력과 토크 모두 G70이 가장 좋고 연비도 3 시리즈와 C 클래스와 동일합니다. A4 같은 경우는 리터당 13km로 연비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시작가 기준으로 보면 G70 2.5 터보는 4,315만 원, 320i는 5,530만 원, C300 아방가르드는 6,710만 원, A4 40TFSI는 5,316만 원입니다. 경쟁차 중 가장 저렴한 A4와 비교해봐도 G70이 1,000만 원이나 더 저렴한데요. 다만 G70도 실제 출고 가격은 옵션을 많이 넣어야 되기 때문에 5,000만 원대가 가장 많습니다. 즉, 6천만 원이 넘는 C클래스를 제외하면 3 시리즈나 A4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여기에 수입차만의 프로모션이 붙는다면 격차는 더 줄어들게 됩니다. 이번 달 독삼사 프로모션 정보는 위쪽을 클릭해 주세요. 자, 이렇게 2023 G70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연식 변경이기 때문에 파워트레인 변경에 따른 인상은 근거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경쟁차들은 이미 풀체인지가 되었거나 풀체인지 예정이기 때문에 G70도 응수가 시급한데요. 참고로 전동화 G70의 풀체인지는 2026년이라고 합니다. G70 풀체인지 소식도 또 업데이트해 드릴게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